민주주의 허울쓴 독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했던 발언들과는 뭐 다소 다르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과 지난해 8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어제 신임 검사들에게 한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김태훈 변호사님, 네. 이 발언 단순히 신임 검사들에게 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의중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 만약에 제가 제 앞에 있어도 어제 이 얘기 왜 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현 정치 상황을 반영해서 집권 세력을 향한 나의 경고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예.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하면은 보시면 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 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이거 말은 너무나 맞는 얘기죠. 헌법학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다 맞는 정답이고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뭐 첫 번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정말 멋있는 말 했는데 아무도 뭐 해석을 안 할 거예요, 그 뜻을.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정치 상황들이 좀 워낙 좀 급박하게 흘러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시기와 맞물려서 윤석열 총장의 저 발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진중고 교수 같은 사람이 센 발언이다. 결단이 섰다. 그러면서 현대 민천 지금 민주당 집권하에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돼 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진중권 교수 이야기도 했지만 민주당 집권화의 사회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어제 발언 중에 다수결의 원리를 언급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을 빗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라는 제대로 갖추고 독재를 해라. 의사 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야보고 독재 앞잡이 해라. 이따가 오후 2시에 속회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진중권 교수의 이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라는 이런 평가, 그리고 사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본인을 둘러싼 정치 제형을 감안한 발언이다 등등의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에 가시가 좀 돋쳐있는 것 같고요. 장례식장에 가면서 파티 축하복 입고 간 것 같은 느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신임 검사장한테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뭐 독재 얘기하고 뭐 전체주의 얘기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해석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정치 상황하고 감안을 해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윤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검찰이 과거 독재 시절에 독재라고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전에 네. 그 보수정부 시절에 그렇게 검찰 장악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고 있다고 발언했을 때 그때 예, 예. 검찰이 정말 저항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독재라고 안 하다가 지금 독재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불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거꾸로 하게 됩니다. 네. 네. 윤석열 총장이 어제 했던 발언, 국회 상황을 빗댄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낳은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면서 대의제와 다수계로 원리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또한 지금의 상황과 좀 맞물리는 발언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작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밑줄처럼 그런 거 시험 보잖아요. 막 네. 객관식, 주관식. 딱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말대로 보면 대의제와 다수계를 원래 따라 법이 정해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의민주주의고. 네.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다 맞는 얘기인데 역시 이것도 윤석열 총장의 의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 상황과 빗대어서 굳이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대의제와 다수계로 할 따라 법이 제정된다. 앞서 영상도 좀 보셨지만 어찌됐던 간에 지금 여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여당이 원하는 법은 야당의 어떤 제어 없이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수처법도 그렇고요. 공수처법도 이제 뭐 아직 저 개정안 같은 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렇고요. 네. 얼마 전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뭐 수사지휘권에 관한 그런 것들, 검찰청법 개정사항입니다. 그것도 여당이 원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비판이 하나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밑에 부분.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도 법 앞에 모두 평등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앞에는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법원장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현직 장관이든 재벌이든 일반 시민이든 간에 누구나 똑같이 잘못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라. 이 얘기 어떻게 보면 뭐 신임 검사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현 정권의 비리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맞물려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과잉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전에 검사들한테 누누이 그냥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네. 아니,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 수사를 할 때 권력에 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것 말고 사실 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재나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들한테 검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제일 엄격하게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인권 침해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은 그거 외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게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서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모습을 겨냥한 것 아니냐, 아니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툭 하면은 소송 내고 고소고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에 사법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서 검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법 집행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고발한 거라든가 야당이 고발한 거 정말 공평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검찰의 정치화도 우려되는 거예요. 네. 검찰이 왜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다수결 원칙이 뭐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네. 그게 오히려 오해를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르든 아니면 국회 안에서 갈등을 벌이든 그건 국회의 영역 안에서 입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마치 그거를 염두에 두는 듯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공식적인 논평 또는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상황에 대한 심증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언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이번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이렇게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강력한 검찰이기 때문에 좀 더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일단 뭐 홍정민 원내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뭐 상당히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 상당히 좀 격한 반응 나와요.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독재와 전체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다. 심지어 이제 최백은 건국대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불편할 거예요. 여권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검찰총장이 뭐 독재다, 전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이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도 또한 분산시키는 것 또한 민주적 통제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부패가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도 견제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검찰총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특히 이제 독재라는 발언은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은. 네네. 왜냐하면 반독재 투쟁을 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예, 예. 민주당 차원에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정치권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 하기 시작하면 이 검찰에 뭔가 그 개입하는 듯한 네, 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도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예. 정치권이 검찰총장을 놓고 아 우리 총장님 이러면서 박수 쳐주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예. 총장 막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윤석열 총장의 진위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언론은 당연히 오늘 아침에 언론 보면 다 이제 모든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강한 톤의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다만 이제 정치권의 반응인 건데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야당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이게 야당이니까.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이 거의 이제 반정치인화 됐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반정치인화된 게 윤석열 총장의 의도에서 원해서 그런 겁니까? 거의 자의반 타의반입니까? 이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정민 원내대변인처럼 아 그냥 최근 상황과 상관없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드라이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이걸 뭐 왜 총장 이렇게 하냐? 총장이 정치인이냐? 정치검찰이냐고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야권에서 몸집만 커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왜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난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윤석열 총장과에 관한 문제들은 여당이나 법무부가 조금 차분히 대응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여당과 법무부에게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정민 원내대변인 같은 톤의 반응이 저는 모범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 총장 발언 중에 아까 나왔던 독재 뭐 이런 단어 말고 또 설득과 소통 이런 말도 여러 차례 강조가 됐습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제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 뭐 이런 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 왜냐하면은 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도 과거에 나왔었잖아요. 네, 참 이게 저 화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검찰이라는 게 칼을 휘두르고 재량이 많다 보니까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서 법원과 다르게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면 부장, 차장, 검사장, 뭐 큰 사건은 총장까지 결제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윗사람한테 내 상사한테 나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설득이 중요하다. 윗선 결제라는 설득뿐만 아니라 나한테 수사를 받아서 구속기소되는 피의자로 하여금도 이 수사를 납득하게 설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검사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고 있으니 네. 뭐 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 뭐 한동훈 검사장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도 대검과 일선 수사팀이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대검이 좀 납득하지 못하는 수사를 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총장의 어떤 불편한 심정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게 된 거죠. 상황에 따라서. 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도 이렇게 구절구절 다 일일이 해석한 적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검찰총장의 발언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예, 예. 이걸 또 우리가 우리 나름의 해석 아닙니까? 검찰이 밝힌 것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잉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해석한다 하면은 윤석열 총장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대면 보고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중앙지검하고도 그렇게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를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예. 자, 볼 때는 조금 과한 해석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 있게 한 2시간여 전쯤에 추미애 장관은 또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당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지요.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위추상, 대인충풍,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연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분석해야 되느냐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렸습니다. 네.